자, 오늘은 DMZ 평화공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자연과 환경 가지고 왔거든요. 뭐 딱히 종목이 좋아서 그렇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섹터 종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DMZ 관련된 종목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뉴스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설에서 DMZ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거는 대통령이라든지 기업 총수 이렇게 아니면 기업 총수 아니면은 국가에 대한 뭐 총리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언급을 하게 되면 그 섹터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기대감이 올라서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우선은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도 여기도 이제 그 DMZ 평화공원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많이 빠졌죠.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남북관계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선을 그었어요. 선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선 비핵화. 결국은 말 그대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진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기대감이 단기적 이슈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이 대북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대북주 관련된 종목 중에서 DMZ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경우는 삼용물산, 자연환경 이런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죠. 당연히 DMZ 관련된 그리고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대북주라고 철도 관련된 주들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는데요. 결국은 큰 섹터를 보고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섹터를 보게 되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유엔 그 회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DMZ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선 비핵화라고 해서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있어야 한다. 비핵화라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남북관계나 이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어질 거다 이런 거를 이미 체크를 하셨으면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철도주 아니면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오늘 자연환경을 그냥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오늘도 역별 추세잖아요. 역별 추세는 그렇게 제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역별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수익 실현은 못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결국은 다시 한번 지금 22 부분 1165원에서 지금 1160원에서 여기 지금 1165원에서 1168원 이 사이에서 계속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이 21선 자체가 결국은 다시 한번 6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지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여부인 거고 결국은 남북과 이 지금 남북 테마주 중에서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김정은 국방부 위원장이 한국 그 아세안 회의에 온다는 소리 있죠. 네, 11월. 부산에 온다고. 네, 부산에 온다고. 결국은 긴 일정주를 체크해 보시면 되시거든요. 제가 이 말이 좀 어눌해 가지고 좋게 말을 못 드렸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핵심은 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일정주예요. 남북 테마주는 지금 일정주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남북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북한과 해서 지금 해놓은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자기도 어느 정도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일정주를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